됐어? 짜잔! 보세요. 끝내주죠? 이제 며느님도 얼른 나오시라고 하세요. 저기, 어?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? 내 며느리예요. 에? 이제 알았어요? 여기가 내 아들 강문혁이 사는 집이에요. 그럼 할머니 혹시 나 일부러 부르신 거예요? 이 여자 아들 결혼할 여자 밥상 차리라고요? 그래요. 온 김에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대개 딸이랑 얼마나 다른지 보고 가요. 당신 진짜! 밖에 손님 오셨는데요. 어, 마침 우리 손주 며느리가 만나보네. 뭐 이런 못 같은 경우가 다 있어. 아, 참. 하이. 아니 말 조심해요. 이 아가씨가 우리 문혁이랑 결혼할 사람이에요. 뭐라고요? 문혁이한테 말하지 말고 와요. 무슨 뜻인지 알죠? 이제 알겠어요? 당신네들이 얼마나 주제넘는 꿈을 꿨는지? 뭐? 주제요? 그래요. 이 아가씨는 당신 딸 황금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. 당연하지. 본인을 보나 애미를 보나. 애미요? 이것 보세요. 얘 애미가 어떤 여자인지 알기나 해요? 그만하세요. 뭘 그만해! 너 진짜 무섭다. 너 놀이고 온 거지? 네 방에 저 여자 사진도 있던데! 어? 내 사진? 아, 아니에요. 저랑 얘기 좀 하세요. 무슨 얘기를 해! 무슨 얘기! 너 알고 온 거지? 내가 너 밥상 차리는 거 알고 온 거지? 어디다 손을 대요? 감히 누구한테? 허! 아주 며느리 나셨네. 며느리 나셨어. 어? 허. 당신들 이러는 거 아니야! 이까지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등신을 만들어? 당신네는 어떻게 했는데? 당신 딸이 양다리까지 걸치면서 내 아들한테 어떻게 꼴을 쳤는데? 우리 금보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건데? 돈 몇 푼 벌라고 당신네 회사 가서 청소부할 죄밖에 없어. 근데 왜 걔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? 걔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기나 해?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한 딸 자식 함부로 내돌리지 말란 말이에요. 그만하세요!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꿈에서도 모르니? 네 엄마가 너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잖아.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? 그러니까 내가 경고했잖아. 네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. 그래서 백미영 씨하고 그런 거래까지 하셨어요? 무슨 소리야? 거래라니? 백미양 씨한테 원단 계약해줄 테니 강문혁한테서 저 떼어내라 그러시는 거 저 다 들었어요. 너 나와. 왜? 너도 뭐 찔리는 거 있니? 너 잘 들어. 이런 짓까지 한 거 너 실수한 거야. 네가 숨기려는 거 이제부터 내가 하나씩 다 밝혀낼 거야. 어디서 협박이야? 네 엄마 당하는 거 보고도 정신 못 차렸어? 제친 엄마 아니세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네 엄마가 아니라니? 저희 엄마 안 계세요. 이분은 엄마 대신 저 돌봐주신 분이에요. 뭐? 어휴, 내가 분해서 못 살겠네. 내가 분해서 못 살아. 아줌마 죄송해요. 야, 이 한심한 거
여사, 왜 그런 남자랑 엮여서 이런 꼴을 당해? 어? 이게 뭐야? 네가 왜 이런 꼴을 당해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지금 나한테 죄송한 게 문제야? 네 엄마가 너 이 꼴 당하는 걸 봤어봐. 네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걸 봤어봐. 죽어서는 네 엄마 눈 못 감아. 내가 이놈 때문에 네가 밉다가도 은실이 네 엄마 생각하면 내가 너를 못 버려. 내 가슴이 찢어진다고 이거나. 아유 이걸 어떡해. 아유 내가 이걸 어떡하지. 아유 내가 이걸 어떡해. 아니 대체 이게 다 뭔 소리야? 그 여자가 황금백이 엄마가 아니라니? 응? 백 팀장. 네? 알고 있었어요? 그 사람이 황금복이 엄마 아니란 거? 저 그게 알았나 보네. 아니 그러면 그 황금백이 엄마는 죽었어? 네. 저 사고로. 뭐? 세상에. 그러면은 그나마 엄마도 없는 천의 고아라 소리야? 나중에 전화할게. 전화 필요 없고 너 나 좀 보자. 너 혹시 네가 꿈인 짓이니? 뭐가? 네가 말자 아줌마 그 집에 가서 그런 꼴 당하게 꾸몄냐고. 너 미쳤니? 난 모르고 불려갔어. 그럼 네 엄마 짓인가 보구나. 뭐? 네 엄마? 그럼 우리 엄마도 모자라서 나까지 팔아먹으려는 네 엄마를 뭐라고 부를까? 아직도 내가 예전처럼 향해 아줌마 아님 이모라고 부를까? 말 조심해. 누가 누굴 팔아먹어? 네가 봤어? 네 눈으로 확인했어? 이제부터 할 거야. 하나씩 내 손으로 밝혀내고 목격자들 모을 거야. 네 엄마랑 네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. 그러니까 가서 네 엄마랑 작전이나 짜. 또 어떻게 날 속일지. 그래. 그렇게 그게 소원이라면 해보자. 나랑 우리 엄마 앞길 막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. 이 사람이 참연하고 정말 아무 관계 없는지 그것부터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술을 왕창 먹여봐.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. 네. 갑자기 옛날 일 생각나네요. 나가사키에서 그쪽이 단 며칠이었지만 내 남자였다는 거 솔직히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.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. 근데 그땐 차마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가 봐요. 그때 못한 걸 결국 이렇게 하게 되니. 그러네요. 제가 저기요, 그러지 말고 웬만큼 마셨는데 2차 갈까요? 아 그럴까요?
제가 잘 아는 삿갯집 있어요. 가시죠. 아, 저기 거기 말고요. 그럼 그쪽 집으로 갈까요?